네, 안녕하세요. 팬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작년 2023년 9월에 데뷔해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5세대 그룹 라이즈에 대한 퍼스널 컬러를 분석해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보시다시피 다들 좀 잘생기고 피지컬들이 좋고요. 인상도 뚜렷뚜렷해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라이즈 퍼스널 컬러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열심히 정말 밤새가면서 공부했는데 일단 라이즈의 그룹 이름은요, 성장하다의 라이즈와 실현하다의 리얼라이즈가 합쳐진 함께 성장하고 꿈을 실현해 나가는 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평균 신장이 179.6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본적인 피지컬에 있어서 뛰어나고요. 다들 머리도 작고 비율이 뛰어나서 또 근데 춤선도 예쁘고 또 노래도 좋아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데뷔곡 Get a Guitar가 발매와 동시에 아이튠즈에 1위를 했고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요, 오픈 4일 만에 팔로워 100만을 돌파하고요. 현재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343만이더라고요. 그래서 K-POP 그룹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NCT 출신이었는데 NCT로 데뷔를 했다가 재데뷔를 한 2000년생 쇼타로와 2001년생 성찬이 있습니다. 다음은 SM 루키즈로 공개됐던 2001년생 은서, 독보적인 비주얼의 2002년생 원빈, 특출난 보컬의 2003년생 소희, 그리고 윤상님의 아들로 관심받는 2004년생의 엔토, 이렇게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6명 퍼스널 컬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쇼타로입니다. 쇼타로 사진 보시면은요, 검정색이라던가 애쉬의 그런 쿨톤 컬러보다는요, 밝은 갈색, 또 자연갈색의 컬러가 잘 어울리고요. 보시다시피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은 편인데 윤기가 있어요. 그래서 봄에 웜톤의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비드하고 쨍한 고채도의 컬러들을 입으니까요, 색감이 그대로 얼굴에 올라와서 살짝 지저분해 보여서 고채도가 어울리지 않는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도 어두운 블랙을 입으니까 얼굴이 좀 많이 까매지고 분리감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주 밝은 파스텔 쿨톤을 입으니까 좀힘 빠져 보이죠.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생기 있는 컬러에서 부드러워지고 분위기가 살아나는 이런 쇼타로는요, 웜한데 고명도, 저채도가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로 진단했습니다. 다음은 성찬입니다. 성찬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왜냐면 좀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굉장히 또 유난히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영상들 찾다 보니까 피부가 옐로우 베이스인 거 보실 수 있고요. 옐로우 베이스일 때 조금 부드러운 인상 보실 수 있더라고요. 메이크업 안한 사진을 많이 찾았는데요. 눈동자라던가 피부색이 약간 따뜻한 특성을 보실 수 있고요. 성찬의 헤어 같은 경우는요, 너무 어두운 색 컬러에서는요, 얼굴이 그늘지고 좀 그레이시해지는 거, 그리고 턱선이 강해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강해 보여서 성찬은 부드러운 웜톤의 브라운 컬러라던가 애쉬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랬을 때 피부가 윤기 있고 부드러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쿨톤에서는요, 쿨톤의 라이트톤, 또 딥톤 모두에서 좀 피부가 잿빛이 되는 거, 그리고 창백해지는 거 보이실 수 있으십니다. 라이트톤은 웜톤과 쿨톤 관계없이 힘 빠져 보이고 밋밋해지고요. 핏기 없어지고요. 또 쨍한 컬러 같은 경우는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성찬은 본인의 스타일을 잘 알아서 그런지 쨍한 고채도의 옷을 입은 사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찬 같은 경우는 가을 뮤트에 부드러운 그런 컬러들을 입었을 때 눈동자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잘 어울리는 거 느꼈습니다. 부드러운 저채도의 가을 웜톤의 뮤트가 베스트 톤이고요. 은석 같은 경우는 헤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따뜻한 브라운 컬러로 바뀌면은요, 이목구비가 굉장히 죽는 느낌, 그리고 얼굴이 노래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헤어 컬러가 선명한 검은색일 때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인상이 진해집니다. 눈동자 보시면 선명하죠. 선명하고요. 하얀색 눈동자와 검은 눈동자의 대비감이 있고요. 헤어도 진하고, 근데 피부는 좀 광택 있고 쫀쫀하기 때문에 겨울 쿨톤이 아닌가 싶습니다. 웜톤인 성찬과 비교 한번 사진 보시면은요, 확실히 성찬은 약간 옐로우 베이스가 있는 반면에 은석 같은 경우는 핑크 베이스의 피부 컬러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은석이 가을 웜톤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조금 진해지는 거, 또 안색이 어두워지는 거, 또 색이 많이 들어간 옷에서는요, 좀 촌스러운 느낌이 보이고요. 라이트한 컬러 때는 부드러운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요,
때요, 좀 힘이 빠져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헤어가 노랗기 때문에 은석의 요 사진들은 좀 덜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은석의 경우는 딥한 컬러일 때 이목구비가 확실히 살아나고 또렷해지고요.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감이 굉장히 잘 봤고요. 컬러는 많이 안 들어갈수록 깔끔하고 시크한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석이 겨울 페일에 깨끗한 화이트 점퍼를 입었는데요. 이런 것도 소화를 너무 잘하죠. 저런 스타일 자체가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옷 스타일인데 은석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좀 멋스럽게 입었고요. 당연히 뭐 블랙 컬러는 베스트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진한 컬러 어울리기 때문에 은석은 겨울의 딥톤 혹은 겨울의 페일톤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원빈입니다. 원빈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 워낙 좀 특출나기 때문에 라이즈를 모르는 그런 어른 세대들도 원빈 정도는 들어봤다라고 하시던데요. 웜한 컬러를 대면 피부가 많이 노래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쿨해서 선명해지고 깔끔한 이미지가 살아나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감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좀 뱉어내는 느낌이고요. 블랙 앤 화이트의 대비감이 잘 봤고요.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기가 들어간 이런 그레이시하거나 뮤트한 톤을 댔을 때보다는 맑은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거 봐서는 원빈은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기보다는 청원색이 잘 어울리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원빈과 은석 둘 다 시크한 냉미남들인데요. 부드러운 컬러나 무늬가 많은 디테일이 많은 것보다는요. 깔끔한 게 베스트입니다. 소희입니다. 소희는 얼굴을 봤을 때 살짝 옐로우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웜톤인가 싶었는데요. 웜톤 옷을 입었을 때는 좀 많이 노래지고 칙칙해지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런 속성들을 보면은 헤어라던가 눈동자들이 진하기 때문에 겨울 쿨톤으로 보여집니다. 라이트한 파스텔 컬러에서 힘이 좀 빠져 보이고요. 같은 블루 계열도 라이트보다 짙은 블루일 때 이목구비가 선명해지고 뚜렷해집니다. 웜톤에 그런 비닐을 썼다거나 웜톤에 옷을 입었을 때는 얼굴이 칙칙해지고 노래지고요. 그래서 헤어도 웜톤으로 염색은 안 하시는 게 좀 더 예쁘시고요. 회게 있는 컬러, 그레이시한 거 됐을 때는 좀 칙칙함이 얼굴에 올라오고요. 고채도 같은 경우는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쿨톤에 레몬 옐로우라던가 쨍한 컬러들도 잘 소화를 하는 거 보면 소희 같은 경우는 겨울 쿨톤에 브라이트 톤, 딥톤까지도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닐을 쓴 사진들을 유난히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블랙을 쓴 게 웜톤인 카키나 브라운을 썼을 때보다 얼굴이 좀 선명해 보이고 얼굴이 노래 보이지 않습니다. 소희는 라이트톤보다 딥톤일 때 이목구비가 선명해지고 훨씬 잘생겨 보이고요. 눈동자 엄청 진하고 또렷해 보이기 때문에 고명도, 고채도가 어울리는 겨울 쿨톤으로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톤입니다. M톤은요, 브라운의 깊고 그윽한 눈매와 매트한 피부, 단단한 피부를 갖고 있어서 가을 사람의 색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M톤이 쿨한 딥톤에서 보이면 좀 창백해 보이고 얼굴 선이 도드라지는 거 느낄 수 있고요. 웜의 딥톤일 때는요, 부드러운 이미지가 이목구비와 조화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스텔 톤의 라이트 톤에서는요, 힘이 빠지고요. 얼굴이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해지고요. 쨍한 고채도 컬러들을 올렸을 때는 좀 뱉어내는 느낌, 확실히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요. M톤은 고채도가 안 어울리는 저명도, 저채도의 가을의 딥톤이 제일 잘 어울리던데요. 공유 씨가 가을 웜톤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유 씨의 딜을 잇는 커피 CF의 차세대 주자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멤버 중에서 2004년생이면 가장 어린 나이인데도요. 가을 웜톤의 특성답게 가을 남자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즈의 퍼스널 컬러 분석해봤는데요. 라이즈의 퍼스널 컬러 분석을 해서 맞춰주시는 분들 자이어에서 본인의 퍼스널 컬러 진단해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쇼츠 보시고요. 라이즈 퍼스널 컬러 댓글 달러 많은 라이즈 팬들 오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실 100%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베스트 또 워스트 사진을 찾는 이런 재미들도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나티님들 또 많은 아이돌 팬들이요. 궁금하신 아이돌의 퍼스널 컬러나 골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관계자분 계시면은요. 꼭 직접 라이즈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